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얼마 전에 하리 마가르라는 분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네팔 산족 출신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용병으로 참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쟁 중에 폭탄에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네팔 집에 돌아온 하리 마가르는 한동안 알코올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건강했던 두 다리로 전장을 누비던 과거가 떠오를 때면 절망감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살펴준 아내와 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지요. 하리 마가르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버텨보자. 이제는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살아보자. 어느 날 창 밖으로 우뚝 솟은 설산이 보입니다. 어려서부터 매일 보며 살던 에베레스트 산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바라보기만 했지요. 그런데 그날 저 산에 한번 오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다리 없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른다는 것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실행합니다. 의족에 스파이크를 달았습니다. 얼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말이지요. 의족과 맞닿은 살이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발열체로 데워줍니다. 그렇게 정상에 서기까지 두 다리가 있는 산악인들보다 7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한 기자가 하리 마가르에게 산을 오른 이유를 물었지요.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세 아이를 위해서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습니다. 저의 이런 도전이 이 세상의 많은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정상에 오래 서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을 오른 이유는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산 아래에 내려가 가족들과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산 아래에 자신처럼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 정상에 서자 황홀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말씀으로만 듣던 구약의 위대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을 맞이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이 산에 초막 셋을 지어 영원히 여기에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스런 산에 머물지 않으셨지요.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산 아래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살려야 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산 아래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산 아래에서의 삶, 때론 바쁘고 치열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사로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